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나찬정으로부터 국내산 생강 진액을 받았습니다. 오늘은 생강 진액을 이용해서 꽁치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물부터 올려놓고 통조림 쓰는 건 처음이라서 잠시만요. 물을 한 컵만 넣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 꽁치를 넣어줘요. 옆에 다 튀있어. 조금 화가 날 뻔했어요. 옆에 조금 튀어가지고. 그리고 맛나는 김치. 김치는 이 정도 넣으면 됩니다. 적당할 것 같은 양. 이 정도면 되겠어. 조금 더 넣을까? 이 정도면 진짜 된 것 같아. 김치찌개 한다 그랬는데 이걸 또 칼질 한번 해줘야죠. 엄마 촬영 하려니까 정말 무섭네요. 손가락 하나 나간 줄 알았어. 여기에 이제 얼린 파를 이만큼 딱 넣어줘요. 아, 냄새도 좋고 국물 맛 한번. 뭐지? 약간 비린맛이 나요. 이럴 때 다찬정 생강 진액. 다찬정 생강 진액을 한 스푼? 이제 이 맛있는 김치찌개와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?